오늘도 여러분은 콘크리트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셨을 겁니다. 콘크리트 위에서 자고, 세수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콘크리트를 지나 학교 또는 직장으로 향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는 콘크리트에 대해서 조금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3분이면 쉽게 이해하는 건설 상식. 3분 건설 상식 지금 시작합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정답은 땡입니다. 시멘트는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한 가지 재료일 뿐이고요. 시멘트와 모래, 자갈, 그리고 혼화 재료가 섞여서 만들어진 것이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종류는 한 가지인가요? 콘크리트는 각 건물과 용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재료를 사용해 배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상황, 모양, 그리고 부위별로 다르게 만들어지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층짜리 건물과 828m짜리 부르즈 칼리파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다릅니다. 콘크리트는 배합에 따라서 압축 강도나 견딜 수 있는 하중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건물별로, 사용처별로 배합이 다르게 마련이죠. 1층 건물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를 부르즈 칼리파에 사용한다면 콘크리트가 두꺼워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닐 공간조차 없어지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겠죠. 그래서 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고강도 또는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같은 건물을 지을 때도 다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건 알겠는데 땅 위에 짓는 것과 물 속에 짓는 콘크리트도 다를까요? 바닷가나 해안가 같은 경우는 물 속에 물이 굉장히 짜죠. 그러다 보니 이 소금기가 콘크리트와 철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 짓는 구조물의 경우 각기 다른 환경에 맞는 콘크리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고 또 내구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다른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현장에서 어떻게 배달받나요? 자, 바로 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레미콘 트럭이 배달합니다. 정확히는 믹서 트럭이라고 하죠. 이 믹서 트럭은 달릴 때도 멈춰 있을 때도 이렇게 통이 항상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만약에 이 통이 돌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콘크리트가 굳어버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콘크리트가 얼마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한번 배달할 때 어느 정도 할까요? 일반적인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콘크리트를 사용했을 때 이 한 통은 50에서 60만 원 정도 합니다. 오늘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알쏭달쏭한 콘크리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친숙하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재료이긴 한데 좀 비밀이 많은 것 같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